잃지 않는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에 박현성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현성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우리 증시가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일단 뭐 다행인 거죠. 뭐 이 정도면은 전일 미국장 빠진 거 그리고 최근에 증시 변동성 대비해서 봤을 때는 진짜 매우 고무적으로 한국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오늘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강한데 뭐 게임이라든지 2차전지 이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꼭 그 게임이란 2차전지뿐만이 아니더라도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NFT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뛰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추가를 드리자면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었었던 폭력 관련 종목들 뭐 CS 윈드가 지금 11%, CS 베어링이 28%. 이 두 종목을 살펴보면은 CS 윈드는 시총 2조가 넘고요. CS 베어링은 1000억대예요. 그러니까는 이 회사가 더 좋아서 28%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. 상대적으로 시총 사이즈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그 섹터에 쏠리면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로봇 관련 섹터도 그렇고요. 기타 다른 테마성 섹터, 특히 지난주까지 움직였었던 지난주랑 월요일이죠. 원전 섹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. 그러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봤을 때는요. 그럴 만한 끼가 있고 혹시 뭐 테마라든지 산업적으로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종목들,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좀 전에 이코노미스트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변동성 되는 종목들의 경우는 아마 시클리컬 종목들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이 될 거고요.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폭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썩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.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익스포저가 매출액 기준 한 5%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이미 그 이하가 크게 빠져있는 상황이죠. 요거는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분위기 자체가 아직은 그런 섹터, 시클리컬 업종으로 넘어갈 분위기는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업종 섹터 테마의 매매 같은 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편향되어 있고요. 그리고 그 뭔가 종목의 밸류에이션 수준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상의 가격 메리트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.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게 아니고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. 편하게.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대부분 여러분들 계좌 안에 물려있는 종목들이거든요. 성장성 위주의 종목들.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뜬금포로 갑작스럽게 툭툭툭 치고 올라오고 종목들이 플러스로 날 때도 가끔 있을 겁니다. 뭐 아직은 아닐 건데 조금만 더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올 텐데요.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매도라도 현금화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대형주 매매보다는 중소형 업체들의 종목장이라 얘기를 합니다. 종목장이 조금 더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. 아마 그 시기 같은 경우는 3월 15일, 16일 FMC 그리고 3월 10일 날이 우리 옵션 만기가 있고요. 그래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코스피 200 마지막 편입이 있는 날입니다. 그럼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도 그때까지는 뭔가 연속성 있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바이앤홀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단기 매매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3월 초인 현재 한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의 변동성을 조금 더 버티시든 아니면 아예 매매를 안 하시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좀 빨리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손실 없는 계좌 만드시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. 다음은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덕산 네오룩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일단 당장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이 난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. 근데 경험적으로 성장성이 있었던 특히 작년에 매우 강했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4분기 실적이 컨센보다 덜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부러졌고 특히 그런 업종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요. 업종 피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.
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해운세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대부분인데 덕산네오록스는 OLED 소재를 만드는 회사죠. 그런데 작년 한 9월 정도까지 좋았다가 그때 이제 TV 수요 자체가 업종 피크아웃을 들어갈 수 있다는 논란부터 주가 하락이 계속 시작이 됐고요. 그때 선행지수 주가 퍼로 봤을 때 38배, 35배 정도까지 올라왔던 상황이거든요. 근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선행 퍼밴드 하단부 지난 18배 정도라고 제가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. 일단 주가라는 것 자체가 다 좋아져야지 매수할 수도 있는데요. 선행 퍼밴드 하단부에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OLED 대면적화가 실적이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. 이것도 중기적 모멘텀이긴 한데 지금 갤럭시 S22가 매우 잘 팔리잖아요. 그러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뭔가 단기적인 모멘텀을 한꺼번에 흡수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덕산네오록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목표가는 5만 원, 손절가 3만 5천 원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가격 메리트가 있는 덕산네오록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